안녕하세요, 우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PC 이거 편집용 쓰고 있는 컴퓨터인데, 여기 지금 C는 이렇게 돼 있고 D 그리고 G가 이게 꽉 차가지고 데이터를 지금 영상 찍은 거를 저장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이렇게 D 있고 G 이제 외장 하드 쓰고 있는데, 이제 요거 하드도 느리고 해가지고 이 본체 안에다가 SSD 하드를 이제 심으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제품은 마이크론 크로시얼 P3 제품입니다. 2테라 제품이고, 이제 PCIe M.2 SSD입니다. 이거 한번 제공해 볼게요. 이게 일반 하드보다 뭐 3배에서 10배 정도 빠르다고 하니까 얼마나 빠른지 써보겠습니다. 이 나사가 여기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00배까지도 이제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체에 뜯어서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부터 전원 껐고요. 완전히 스타트할 때까지 네. 한 다음에 케이블 제거하겠습니다. 자주 전원 체크하고, 파워만 빼고 장착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요 자리입니다. 이쪽에다 꽂을 거예요. 먼저 한쪽을 끼우고, 있던 나사를 반대편에 나사를 돌려서 끼워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장착이 됩니다. 조립하고, 네, 케이블 연결했고 전원을 켭니다. 꺼지면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바로는 안 뜨고 여기서 설정을 해줘야 돼요. 네, 볼륨 이제 설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새로운 로컬 디스크 2가 생성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답답했던 하드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한번 하드디스크하고 NVMe SSD의 차이를 보기 위해 벤치마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한번 돌려볼게요. 로컬 디스크 D하고 로컬 디스크 E 각각 하드 디스크랑 NVMe SSD 그렇게 해서 벤치마크 돌려보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200배 정도 나는 거죠. 200배 차이가 난다고? 200배 넘는 지금 이게 운영 체제 로딩할 때 속도거든요. 이건 랜덤 4K에서 네, 200배 이상 차이 납니다. 20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 일반 하드하고 SSD 하드가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하드 교체하고 한번 속도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이제 용량 늘려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